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랍타 여러분. 오늘은 그 전에 영상에서 코르코튜브가 뭐 햄스터나 뭐 그죠? 햄스터나 뭐 저빌 그리고 뭐 도마뱀 은신처도 쓸 수 있고 이번에는 타란툴라 은신처도 되면서 장식도 되면서 겸사겸사 네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크리사 액정인데요. 아크리사 액정에 지금 핑크토 유체 때 한 3cm? 4cm? 그때부터 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사육장을 지금 거의 1년? 1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7개월? 8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육장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고, 네, 좀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이제 사육장을 옮겨주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사육장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오, 따! 이거 엄청 무겁네? 네, 무겁네요. 기본적으로 안에, 네, 기능성 볼. 여기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300큐브예요. 300큐브 유리장에다 세팅을 할 건데, 여기 물사육을 해야 돼요. 당연히 습도 때문에요. 물사육을 해야 되고, 핑크톤은. 네, 그렇고. 지금 물사육 하면서 들어가는 기능성 볼, 물 정화용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네, 물 정화용으로 가장 밑바닥에 썼고요. 그 위에 이제 숯조각, 미니 숯조각, 예, 초미니 말고 미니 숯조각을 좀 올려놓고 그 위에 소프트 화이버를 올렸어요. 소프트 화이버는 보시는 것처럼 안에 공간 공기가 많이 통할 수 있죠. 공기가 통한다는 거는 네 습기도 네 통한다는 거예요. 밑에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위로도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물에서 뜰 수 있어요. 물에 위에 떠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뭐 유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젖지 않고 예,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소프트 화이버 자체의 기능이 예,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 화이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숯은 밑바닥까지 꽂아놨어요. 좀 길다란 숯을 맨 밑바닥까지 꽂아서 네, 당연히 숯은 어떤 역할? 네, 습도 유지를 해줘요. 네, 그리고 타란툴라한테도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양쪽으로 두 개 세워놓고 코르코 튜브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제 세팅해주고 쭉 그리고 이 앞에는 개울가, 네 개울가 뭐 네 그렇죠, 네 개울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도 먹을 수 있고 물끓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네 장식용으로 이렇게 편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인조 덩쿨, 저희가 판매하는 인조 덩쿨이에요. 5,000원짜리 인조 덩쿨, 네 인조 덩쿨 5,000원짜리 그거를 네 잘라서 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마무리했는데 이 인조식물 하나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물사육이기 때문에 저기 살아있는 식물도 안에 심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스킨답서스? 네 스킨답서스 집어넣어서 같이 여기서 사육을 할 수 있어요. 생물사육과 그 다음에 식물사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한번 사셔서 세팅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매장 오면 스킨답서스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인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 걸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세팅해주면 조금 더 생물들한테 자연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네, 우선 세팅은 끝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줄 거고요. 핑크토를 지금 다른 거를 하려다가 지금 핑크토를 한 게 핑크토 얘 청소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네. 쭉 핑크토를 옮겨줄 거예요. 옮겨주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사육장 기본 준비를 해두시고 얘가 옮길 수 있는 위치를 대주시고 내려가기 쉬운 거는 보통 코르크보드겠죠? 이 코르크보드 이거 돌 떨어졌네요. 돌 맞을 뻔했네요. 코르크보드가 바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려서 네. 내려가. 안틸레스 핑크토. 가장 인기 있는 핑크토죠? 네. 지금 안에 넣어줬어요. 지금 많이 사육장이 더러워져서 진짜 옮겨줄 때가 넘었는데 제가 바빠서 옮겨주지 못했는데, 네. 지금 요번에 옮겨줬고요. 핑크토들은 항상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제 목소리의 반응을 보이네요. 목소리 때문에 계속 진동 때문에 목소리의 파장 있죠? 그 파장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서 지금 계속 움직여 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얘가 이제
어두워지면, 아니, 그러니까 밝을 때 자기가 숨고 싶을 때는 이 안에 굴 속으로 들어갈 거고요.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위에. 어차피 얘는 빛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종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습기. 그 다음에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에만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건 유리 사육장이라 옆면을 뚫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사육장이면 옆면을 뚫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저희가 유리 사육장에 집어넣고 환기를 높이기 위해서 물 사육을 하는 거예요. 물 사육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물이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그게 습기로 변해서 올라갈 때 사육장 안에 습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습도를 필요하는 이 핑크토한테는 전체 물 사육, 나무성한테도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 핑크토한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바닥지에 에코호스를 많이 적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에코호스를 많이 적시면 말씀드렸죠? 유통기한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썩기 시작하겠죠? 한 달마다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얘 보신 것처럼 썩지, 거의 썩지 않는 거 위주로 세팅을 해줘서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사이즈 커져서 이제 이 사육장에서는 못 버티겠다. 이 사육장에서 못 버티겠다 해서 이쪽 큰 사육장으로 옮겨주는 거고, 이렇게 세팅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다 거의 다 잘 안 썩는 걸로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우선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균, 네, 이거를 예방해서 얘가 타란툴라가, 핑크토가, 네, 음사하는 거를 예방하고, 지금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웨이팅도 하고 하면 이 안에서도 알집을 잡을 수 있는 공간에 지름이, 네, 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얘가 뭐 이렇게 여기다 안 하고 이 밖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제 문제가 아니네요. 저는 얘가 필요로 하는 것만 세팅으로 맞춰드린 거고, 스스로가 숨을 곳, 은신처를 할 곳, 자기가 거미줄을 칠 곳, 이것은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코르코 튜브 마지막, 네, 타란툴라, 네, 세팅 편도, 네, 사용하는 방법도, 아! 이 세팅은 좀 더 잘게 썰어서 여러 개 꽂아서 버러우성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 높은, 네, 블루바분이나 이런 애들 여러 마리 사육할 때도 보통 외국에서도 이걸 많이 써요. 여러 개 그러니까 재단 한 거를 사이즈를 사육장 여러 곳에 꽂아놓고, 굴, 그러니까 버러우성들, 버러우성들에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코르코프 튜브는, 네, 타란툴라한테 많이 사용되는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사용해보시고, 되게 이뻐요. 되게 자연적인 느낌이, 지금 요즘 저희가 판매하는, 아니죠, 예전부터 판매하는 참나무 이제 껍질, 코르코 보드. 예, 코르코 보드는 그냥 평면적인 거 입체감이라 그러면, 예, 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꺾임이나 이런 그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참나무가 아니라 외국 참나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네요, 이 나무 이름은. 네, 하여튼 코르코 튜브 재질은 거의 비슷해서 잘 썩지 않는 껍질로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타란툴라 안틸레스 핑크토도 세팅을 해줬고, 기본적으로 안틸레스 핑크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 아성체 이상부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육장을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잘 죽지도 않고, 어차피 이 상태에서 메이팅해서 알지까지도 여기서 물어요. 네, 이 사육장 세팅으로도 충분히 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도, 네, 세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2번 안틸레스 핑크토 그리고 코르코보드 튜브, 네, 이를 이용한 안틸레스 핑크토 사육장 세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안녕. 네, 이거는 세밀한 영상 편이에요. 세밀한 영상 편. 네, 영상을 카메라로 멀리서 잡고 찍으니까 자세히 안 나와서, 예, 고객님들이, 아니 유튜브를 보시는 랩터님들이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을 하면서, 네, 또 추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만큼 물이 차 있어요. 바닥면에서 이만큼 물 차 있고, 여기 편석을 이용해서, 네, 개울가, 네, 우물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물 그릇 대용으로, 그리고 장식 겸 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그건 되게 쉬워요. 이건 어렵지 않고요. 편석만 있으면 되고요. 편석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면 기능성 볼, 저희도 블랙볼 사용하려다가 블랙볼이 너무 비싸서 저희도, 네, 저희 랩타블로 썼어요. 네, 랩타블이 좀 저렴해서 랩타블 위에 미니 숯조각들 씻어서 넣었어요. 씻어서. 네, 씻어서 넣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물 사육할 거니까. 그 위에다 좀 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이 숯은 길다랗게, 네, 돼있지만, 세팅이 돼있지만, 네, 바닥면까지 닿게 만들어서 이 물을 빨아서, 네, 습도가 위에서도 또 한번 이렇게 뿌려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준 거고요.
이 소프트하이버는 여기 있는 젖어 있는 부분은 젖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조금씩 젖어 올라와요. 그 대신 그 윗부분까지는 다 안 젖어요. 그래서 먹이 찌꺼기나 나중에 먹이를 죽여서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위에 떨어지면 그 부분만 먹이 찌꺼기 부분만 곰팡이를 피고 예, 곰팡이가 안 피기 때문에 소프트하이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도 잘 썩지 않고 곰팡이 안 펴요. 짠! 네, 안틀렛 스핑크통.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고, 예, 인조덩크는 그냥, 인조덩크는 잘라서 그냥 중간중간 세팅 다 하고 나서 그냥 꽂아준 거예요. 그냥 뒷부분에 꽂아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냥 꽂아서 넣어준 거고, 이 지금 숯, 네, 길다란 거 4개가, 네, 또 숯도 유지하면서, 네, 타란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액장에 4개나 꽂아줬고요. 네, 뒤에 보면 백스크린 보이시나요? 지금 조그맣게. 백스크린은 타란툴라 나무식성들한테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뒷면 쪽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타란테라나 이런 걸로 해주셔도 좋은데, 네. 백스크린 해주시면 좀 한쪽이 어둡게 만들어져서 이 구조물과 함께 뒷면이, 네,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네, 은신처가 필요한 나무식성들이나 할 때는 꼭 백스크린을 붙여주세요. 종이 백스크린으로, 예, 뒤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냥. 예, 종이 백스크린 뒤에다 붙인 거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고요. 네, 코르크보드 튜브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간이 지름이 좀 넓어요. 여기가 한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둡게 돼 있고 저 밑면으로 구멍이 또 연결돼 있어서 밑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네, 습기도 올라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살짝 눕혔어요. 이건 사이즈가 좀 커서 지금 얘 코르코보 튜브는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cm 되는 거고, 네, 이걸 넣어주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틀레 스핑크터예요. 저기서 오랫동안 네 살았죠. 이게 와인병 케이스 비슷하다고 해서 와인병을 저희 와인병을 부르는데 이 케이스에서 유치 때부터 이만큼까지 자랐어요. 사이즈가 얼마큼이냐면 제가 뒤로 갈게요. 네,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 감염이 되시나요? 네? 거의 준성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준성체, 성체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됐고요. 지금 이게도 뭐 나중에 스쿼트 구하면 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안틀렛 스핑크토 사육 세트장까지 코르크보드 이용해서 코르크보드 튜브 이용해서 네, 한 거 영상, 추가 영상 마무리 칠게요. 네, 안녕.